저희가 지금 개 한 마리가 방치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마르고 건강 상태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좋지 않은 아이고, 아이 스토리를 짧게 보호소로 인계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저희가 급하게 이제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서 현장으로 바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이제 보안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이를 키우던 보호자분이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 아이는 정말 다행히도 아직은 힘이 없어. 지금 이게 화면으로는 다 담기지가 않는데 아이 상태가 정말 많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안쪽에서 저희 이제 다른 팀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정말 올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이 갈비뼈 마디마디가 모두 다 보이고 뼈의 이런 모든 골격이 다 보일 정도로 정말 심하게 마른 상태고, 진짜 너무 안타깝지만 아가 지금 전혀 기운이 없고 힘이 없어서 얼른 병원에 가서 수액도 맞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몇 살인지 전혀 저희가 알 수 없는데 하루 이틀 방치되어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작성됐어요? 저희 지금 이제 인수인계 저희는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간단한 기본 진료들 검사하였고 지금 아기는 입원장에서 지금 쉬고 있어요. 너무 바짝 기대 있어서 열면은 이쪽으로 쏟아질 것 같아서 입원장 열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수액으로 전해질 교정을 하고 있고 다행히도 전염병 키트는 찍었는데 다섯 가지 항모 전염병 키트요. 다행히 쏟아지지는 않아서. 아이고, 아가 잠깐만. 우리 아기 이름은 튼튼하고 건강하게 꼭 이겨내자고 이름은 좀 강한 이름으로 지어서 헐크라고 지었고요. 우리 헐크 지금. 이렇게 입원장에서 수액 맞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콧줄로 다 연결을 해서 방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온몸에 근육이 다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근육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이나 살 이런 게 전혀 하나도 없이 이런 뼈에 가죽만 붙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가죽 자체도 되게 탄탄한 이렇게 잡고
혹시 이거 소리 들리실까요? 지금 스칼렛이 끼웅끼웅 하고 내는 소리거든요. 제 목소리 말고 스칼렛이. 아니요, 스칼렛은 여자 강아지예요. 옳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도 물론 아직 이렇게 뼈가 다 보이긴 하지만 이 통도 나름 커졌어요. 그치. 그래서 이 옳지. 지금 꽤 많이 걸었거든요. 잘했어. 힘들지. 옳지. 아니야. 그래서 병원에서 다행히 위급 상황에 대처를 정말 잘해 주셔서 다시 수치가 좀 반등을 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같이 보셨던 것처럼 이제 스스로 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저희만 보기 너무너무 아까워서 보시면 가자! 밥 여깄다! 여기 밥 먹는데 너무 신기하죠? 진짜 믿을 수가 없어서, 이걸 저희만 볼 수가 없어서 라이브. 옳지. 진짜 한 이틀 전에 라이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랑 또 다르죠. 아직 힘이 많이 없고 근육이 전혀 없어서 넘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막 걸으려고 해요. 와, 이제 막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야, 나 힘들다. 이러고 딱 붙어서 앉아있어요. 올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자꾸 시켜서 싫은가 봐. 막 걷게 하고 이러니까. 네. 네. 그래서 정말 좋아진 우리 스칼렛이고.